사드 문제로 고립해 있던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재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이틀 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SK 회장도 오늘 베이징을 찾아 한중 우호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중국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SK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베이징대가 함께 주최한 국제 학술 행사인 베이징 포럼을 통해서입니다. I sincerely hope to see the rapid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극적인 한중 합의 탓인 지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베이징 포럼은 중국 측도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주빈 자격으로 차관급인 하오핑 교육부 부부장을 보내왔다면 올해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왕자루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SK 종합화학과 중국 신호팩의 석유화학 합작 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중국과의 사업 교류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지난 1일 베이징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 만회에 나섰습니다. 한중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재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